와. 어머, 좋다. 어, 깔끔하다. 어, 우리 미선 누나 있어도 이 정도면 박수 받는데. 그렇죠. 아기 있는 집이 저렇게 깔끔하면 딱 좋죠. 정리를 척척 잘해놨네. 진짜 잘 돼 있네. 깨끗하네, 진짜. 어, 부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깔끔해. 어머, 집기도 잘 돼 있고. 어머, 어머. 임신한 상태에서 지금 애도 키우면서 저렇게 하기 쉽지 않을 야! 텐데. 저거. 오, 오, 야! 이유 씨? 뭐 이창 씨가 많이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잘하나 보다. 야, 나 맘마? 애기야. 맘마 묵까? 저한테는 가장 소중한 아들, 광레한입니다. 아빠 닮았다. 레한이는 활발하고요. 웃음도 많고,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는 그런 아들이에요. 아이고, 예쁘다. 이야. 오, 또 뭐. 입 먹방. 잘 먹네. 그치? 너무 예쁘다. 진짜. 애들 진짜 먹을 때 진짜 예뻐. 제일 잘 먹으면 제일 먹을 예쁘지. 때 힐링 영상이야, 저거 진짜. 딱 아빠, 엄마 반반 잘 닮았다. 일로 와, 아들. 아빠. 응? 아들. 아이고, 아빠 부르니까 바로 넘어가네. 아이고, 아. 귀여워. 아. 밥, 밥. 배고팠죠? 배고팠어, 배고팠어. 어. 자, 아. 제가 안 하면 일단 하윤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윤이가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했어요. 어. 마음가짐이 그냥. 내가 차렸다. 확실해? 내가 차렸다고. 잘했어. 하윤 아침밥 챙겼어. 어머! 그 다음 먹었냐? 아침밥 차려준 거야? 다 안 먹으면 나 출근 안 한다고. 다 먹을게. 시간이 촉박해. 시간이 촉박해? 어. 최대한 빨리 먹어볼게. 일하러 가야 돼, 빨리. 그럼 돈 벌지 마. 아니야, 괜찮아. 곰탕값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다 먹었어? 거의 다 먹었어. 그거 먹고 뚜껑 닫고 넣어놓고 이것만 설거지통에 넣어줘. 내가 갔다가 설거지할게. 응? 내가 나중에 설거지한대. 어. 웬일이야. 오늘 뭐 몰래 카메라인가? 네, 알겠습니다. 규진아. 네. 아니다. 현실이야. 현실이구나. 네. 지금 배달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요. 경력으로 한 4, 5년 정도. 배달 일 하기 전에는 태권도 사범 일을 했었습니다. 어? 태권도? 어, 계속하지 왜 안 했어? 그러게. 어, 이거 우리 애들도 보냈는데.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태권도 사범 월급으로는 아내와 자식을 먹이기에는 많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만두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가족을 책임져야 해서 직업을 바꿨구나. 되게 책임감 강한 사람이네. 아, 근데 배달 일이 험해갖고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 위험하죠. 정말 위험하지. 빠르다, 빨라. 아니, 살 거라고 그러죠.
어디 가려고? 하윤 씨 어디 가려고? 왜? 아니 시간이 몇인데? 미안. 미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가자. 어? 일이 좀 밀려서. 아 빨리 가자. 아 한 개만 더 갔다 온다는 게. 하나라도 더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하나 빼주면 안 돼? 어? 아니 돈은 벌어야지. 빨리 가자. 왜? 왜 그래? 왜? 네. 임신을 하시면 가진통도 있을 수 있고 네. 자궁이 뭉칠 수 있는데 지금 자궁 경부 상태도 괜찮아서 네.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아 다행이다. 눈, 코, 입. 네. 다 잘 보이고 정상이네요. 네. 아. 저 말 들으면 진짜 막 그쵸. 왠지 우와. 그냥 저기 누우면 긴장되거든. 4월 초쯤 아마 출산 예정일 것 같고 이 뱃속의 아기는 열매예요. 첫째 태명이 나무였어가지고 이어질 수 있게 열매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심장 잘 뛰고 있는데요. 저 심장 소리는 미친다. 심장 소리 규칙적이고 네. 좋습니다. 어. 콜. 아, 이쁘네. 지금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야. 빨리 해야 되는데. 다 돈이 돈으로 보이는데. 가야 되는데. 안 돼. 지금은 아내한테 집중해야 돼요. 지금 모아야 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시간당 제 기준에서 몇 개를 정해놓고 일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간에 그 개수를 못 채우면 조금 불안해요. 아, 그래 목표치를 그래. 이런 강박이 생겨. 맞아 맞아. 뭐해? 왔어? 어. 뭐해? 어? 뭐해? 봤지 잠깐. 아 그래도 지금은 좀 꺼놓지. 다 했어? 응. 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긴 해서. 그러니까. 신기하다. 네. 네. 들어가 좀 쉬고 있어. 응? 응? 어? 나 이제 일하러 가야지. 바로 가. 오자마자. 또 가? 어? 또 가? 어, 지금 바빠가지고. 잠깐 그 산부인과 가려고 잠깐 들어온 거거든. 그럼 쉬면 되잖아. 밑에를 숙여와봐. 밑에 와봐. 뭐가 보여? 어? 땅바닥. 둘째 보이지? 둘째도 보이지. 돈 벌어야지. 아우 저 가장의 마음이야. 기운 좀 풀고. 아우. 참 공감이 갑니다. 빨리 갔다 올게. 어? 과연 지금 나가는데 일찍 못 가. 일찍 올게. 조심히 갔다 와. 표정 풀고 좀 쉬고 있어. 네. 아 그래도 하루 정도는 그냥 같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나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니까 또 둘째 보고 온 날이니까 함께 하고 싶지. 근데 또 콜 하나하나가 너무 이게 너무 막 네. 지금 눈에 보이니까 이걸 또 놓칠 수는 없잖아. 네. 가정이니까. 네. 콜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또 어. 네, 타이밍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몇 개 해요? 하루에? 60에서 70개 정도. 하루에서 60개? 70개? 네. 정말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하는 거죠? 뭐 그냥 전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쉴 틈 없이 계속 돌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무겁지. 집에서 하루를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거야. 막 불안해. 막 지금 가야 되는데 막. 아직 할 만하니까 지금. 할 만해요? 네. 아직은 할 만할 텐데 지칠까 봐. 애기 보고 집안일하고 산부인과 같이 갔다 또 배달하고 아우 쉬어야겠다. 주차장에서 쉬는구나.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종이?
야, 선호조언과 알아보고 있어? 제가 레안이 태어났을 때는 하윤이한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줘서 이번에 둘째 태어날 때는 프리미엄급 산후조리를 해주려고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돈이니까. 그 조리 비용 때문에 뭐 좀 알아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특실이나 VIP실이요. 아, 예, 예. 마사지 그거는 뭐 어떻게 해요? 한 3주 정도요. 너무 해주고 싶은 거지. 저희. 방이랑 합치면은 토탈 얼마 정도 돼요? 800이요? 800? 아니 근데 뭘 그렇게 저기 너무 비싼데 안 해도 돼. 진짜 고급으로 알아봤나 보다. 아휴. 하윤을 위해선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비싼 거 해주고 제가 콜 하나 더 타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아니 이창 씨 같은 사람만 있으면 이혼 전문으로서 할 일 없을 것 같아. 진짜로. 와. 사장님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유무자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네 249만 원이에요. 네 249만 원이에요. 아! 이걸로 주세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네. 주세요? 주세요? 최고급이잖아요. 아우 또 제일 좋은 걸로. 이제 알겠다. 왔어? 나왔어. 왔어? 어. 뭐야 왜 안 들어와? 응? 왜 안 들어와? 뭐야? 짠! 짠! 아 그래 저 마음 알겠다. 얼마나 지금 막 뿌듯할까. 주는 게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 없네. 자 차로 따지면은 벤츠 BMW거든? 이게 별 큰 거림이 없어. 서스펜션이 4륜 구동이야. 봐봐 일단 한번 끌어 봐봐. 메이커야 메이커. 내 키가 작아서 그런가? 좀 높은 것 같아. 사이즈 조절 가능해.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좀 막상 마냥 좋지만 않아.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벨트도 양쪽에 두 개씩 있어. 그래서 얼마인데? 그러니까 이거? 가격이 중요한. 이거는 자동 유축기인데 이거 포함해서 딴 말해. 딴 얘기하네. 270? 270? 어? 정도? 뭐라고? 진짜 혼날 줄 알았지 내가. 연애했을 당시에도 오픈카를 사려고 돈을 모아도 있었는데 저를 소개받고 포기를 하게 됐죠. 왜 사왔어? 안 돼, 안 돼. 이거 우리는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그런 가격이 안 돼. 환불하고 와. 나는 마음만 받을게. 멀리서 샀는데? 바꿔, 빨리. 일단 가. 환불하고 와. 안 돼. 아니. 난 죽어도 안 돼, 빨리. 안 돼! 아니 이게 다 궁금한 것도 없고 손님도 아빠 안 아빠 마음도 알겠다. 제일 좋은 마음을 알겠지만 알겠지 굳이 사는데 힘들게 여기까지 한 20분 걸렸는데. 나갔어. 진짜. 미안해. 빨리 환불하고 와. 그래서 환불했어요? 네. 잘했어. 잘했다. 잘했어. 그게 맞아. 응. 근데 잘했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데? 잘했어. 내 마음도 알려주고. 내가 손바닥에 사귀자 쓸 때부터 알아봤어. 그러니까. 누구세요? 뭔데?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뭐지?
난 배달을 안 시켰는데? 무슨 상황이야 이게?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야? 점심 안 먹었다 이거 봐. 와서 같이 먹고 가지. 아, 나 지금 잠시 피크라서 일이 많아가지고. 직접 주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바빴어? 지금 뒤에 배달 잡혀 있어서. 아, 그 하윤 씨가 먹고 싶어서 시킨 배달을 이창 씨가 잡은 거예요? 아니요. 깜짝 배달인가 보다, 깜짝. 네. 배고프다 해가지고 같이 먹고 갈 상황은 안 돼서 그냥 살려준 거죠. 먹고 갔어요. 직업 정신이 너무 투철한데. 아. 고마. 알겠어. 아무튼 고맙긴 한데 다음에는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알겠어. 다음에는 같이 먹자. 그래도 맛있게 먹어. 근데 하윤 씨는 이제 혼자서 또 먹고 있으면 얼마나 좀 쓸쓸하고 외로워. 네. 그것도 그렇고 남편은 밥 못 먹고 나만 먹으라고 주고 가면 마음이 편하진 않죠. 맞아요. 애매야. 맛있니? 아빠랑 같이 먹으면 좋은데 맞지? 고마운데 외롭네. 딱 저 마음일 것 같아. 고마운데 외로운. 같이 먹으니까 그나마 낫다. 아빠가 없으니까 못 먹었다, 연애야. 엄마도 기분이 안 난다. 아빠 오면 저녁에 엄마랑 많이 먹자. 아니 그러면 외롭네라는 감정을 막 느끼고 이런 쓸쓸한 느낌이 들면 또 태아한테도 그런 감정이 들지 않을까?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솔직히 임신 전에는 혼자 있어도 딱히 막 크게 외롭거나 그렇지는 않았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 감정 조절이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 소고기 어떻게 해요? 소고기 어떤 거 찾으세요? 제일 비싼 거요. 제일 비싼 거요. 저거 봐. 아, 근데 느낌 있다. 찾으시는 야, 거 플렉스가 있네, 진짜. 아니, 그냥 제일 비싸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등급으로, 라인으로. 유모차도 제일 비싼 거 사더니 그냥 제일 비싼 거만. 프레이즈 러버. 제일 좋은 거. 전기, 가스 요금이 또 큰 폭으로 오릅니다. 일상과 밀접한 요금들도 줄줄이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의 생수값마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아니요, 그냥 제일 비싸면 돼요. 제일 비싼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등급으로, 투플라인으로. 네. 이게 저희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투플라인 등급 등심이거든요. 아, 네. 이걸로 좀 드릴게요. 네. 또 임신한 상태니까 얼마나 좋은 거 먹여주고 싶겠어. 그죠. 네. 좋아 보이네. 성인 두 분 맞으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지금 10만 원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성인 두 분에서 넉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드릴까요? 네, 이렇게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또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 이거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어 지금. 뭐 말을 못하겠다 진짜. 으쌰. 안녕. 안녕. 뭔 일이야? 내 아이 될 것 같아. 태연아. 태연아, 엄마. 뭔 일이야? 엄마. 뭐야? 자. 뭐야? 선물. 아, 표정 봐. 또 주니까 좋아가지고. 고기? 응. 소고기? 응. 왜? 응? 왜? 기분 안 좋다며. 기쁘죠. 응. 그래. 외로웠어. 어? 많이 외로웠어. 혼자서. 왜? 아차. 아차, 아차, 아차. 엄마랑 기저귀 갈고 놀아볼까? 갈아볼까? 하윤 씨도 막 되게 밝아졌어. 갈아볼까? 아까 네. 있을 때랑 다르게. 아니, 꼬.
사줄게 새로. 최고급으로 또 아, 잘하네. 제일 싼 걸로. 최고급으로 해. 내가 할까? 아니 했어. 다 했어. 와, 이 소리지. 어 레아나 기다려봐. 레아나 근데 아빠 좀 불안하지 않냐? 앞치마 안 들어오면 셰프지. 앞치마 안 들어 안 들었잖아 지금. 들어올까? 오. 레아나. 오. 아 근데 오. 진짜 뭐야? 아, 지금 어디서 왔어요? 나 오늘 못 하겠다. 아유 저도 불편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웬일이야. 먹여줄게. 주세요. 주세요. 고기. 야, 또 애기 맛있지? 먹이고 있어. 맛있지? 레아나, 이거. 진짜 맛있었겠다. 아. 맛있었어요? 아. 엄청 맛있었어. 그죠? 레아나 먹인다 못 먹었지. 됐어. 근데 계속 들어가. 내가 먹여줄게. 맛있어? 형이 언제 먹는데? 나 먹었는데? 아. 뭐야? 또? 응. 또? 이제 퇴근한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만, 오늘은 그만. 아직 12시간을 못 채웠잖아. 안 돼, 안 돼, 오늘은. 빨리 먹어, 나 한 1, 2분 있다 나가야 돼. 다 먹었어? 덜 먹었네, 반밖에 안 먹었네, 빨리 먹어. 야. 지금 꼭 가야 되는겨? 더, 응? 더 먹고, 다 먹고 가면 안 돼? 갔다 와서 또 먹을게. 자기야, 나 이제 가야겠다. 응? 가야겠다. 이게 지금 저녁 아니에요? 아니 이, 네. 이분은 같이 먹고 맞아요. 가주지. 그래. 조심히 갔다 오고. 자, 레아님 못 꺾이겠다. 알겠어. 잘 가. 아, 간다. 야, 할 말이 없겠다. 글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나가는 게 아니니까. 잠깐 쉬러 들어왔는데 고기 굽다가 애기 밥 먹이다 나갔어. 어떡해. 말도 와. 안 돼, 진짜. 아니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소고기를 최고급으로 안 하고 삼겹살을 사서 기분 나쁘거나 우울할 때는 비싼 게 최고잖아요. 아이 그러니까 이 사람아. 아이 맑게 못 알아듣는데 그거 맞는데 잘해주고 싶으면 마음에 안 돼. 다른 형태로 최선을 최고급으로 해줄 수 있잖아요. 맞아. 예를 들면 뭐 10만 원짜리 샀는데 4만 원짜리 이제 삼겹살을 사지 가지고 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6만 원어치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을 그렇지.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아 6만 원은 내가 한 시간이니까 한 시간 정도는 내가 여유가 있겠구나. 있겠구나. 뭐야. 가족 안에서 없는 사람이 이창 씨밖에 없어. 혼자 없잖아, 항상. 아니, 그리고 아내는 그렇게 투풀 소고기 안 먹어도 남편이 있으면 행복해요. 맞아, 사실 그건 맞아. 제일 중요해. 그건 맞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삼겹살 말고 소고기 먹이고 싶어요, 이거. 알겠어요, 소고기.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나는. 아니에요, 아니, 자, 그런 마음일 것 같다는 거지. 아, 이거 애매하다, 잉? 저는 사실 별로 좋진 않아요. 남편이 가정에 헌신을 다하는데 그래도 이건 너무 미친 게 아니에요. 일에 너무 미쳐서